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입니다. 대구에 온 지 어느덧 13일째입니다. 오늘은 이곳 대구의 풍경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3월 1일 여기에 처음 올 때만 해도 도로가 한산하고 일요일이기도 해서 식당 여는 곳이 거의 없어 끼니 해결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가 지난 요즘은 교통도 조금씩 늘어나고 식당도 하나 둘 문을 열고 있습니다. 3월 초에는 불안하고 초조해하시던 환자분들이 이번 주 들어서 한 분씩 퇴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 큰 기쁨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분들이 처한 상황은 다른 병들과 너무나 다른다는 점을 아셔야 이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병과는 달리 가족이나 보호자가 전혀 면회를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환자 혼자 절대적인 외로움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또한 가족 감염이 많다 보니 자기 몸도 힘든데 다른 병원에 흩어진 가족 걱정하느라 심적인 고통 또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아주머니 환자분은 부부 두 사람 모두 입원하느라 미성년 자녀 셋을 집에 놔두고 왔는데 개학까지 연기돼 학교도 가지 않는 아이들이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지 걱정이 너무 많다고 제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증상이 없어진 환자분들도 퇴원하기 위해서는 두 번 연속 바이러스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 검사 과정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코 속으로 가늘고 긴 막대를 집어넣어서 목구멍 정도까지 집어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건데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겨우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힘들어하던 환자분들도 지금 잘 견디고 계십니다. 어떤 자원봉사자분은 아침 조식 챙겨주러 이른 아침에 멀리 버스 타고 찾아오셔서 2시간 이상 봉사를 하고 가십니다. 부산에서 개인 병원을 하는 어떤 젊은 의사분은 그냥 부산에 있는 게 마음이 불편했다면서 병원 문 닫고 대구로 달려왔습니다. 간호사분들 유급휴가 챙겨주고 3월 말까지 봉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진료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료진들과 함께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들이십니다. 3월 1일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의료진도 부족하고 환자 식사 챙겨주고 병실 청소하는 사람도 못 구해서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하러 오시고 구호품도 들어오면서 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것을 이곳 병원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위기 극복의 확신과 함께 희망을 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구와 같이 한 지역에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 더 이상 정부에서 방역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확산 속도를 늦추고 의료기관에서 사망자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 대구에서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 전적으로 대구 시민 덕분입니다. 대구 시민들께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누구보다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따라주신 덕분입니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대구의 높은 시민의식은 외신에서도 감탄할 정도입니다. 정부에서도 훗날 사태가 수습되면 스스로 공치사 할 것이 아니라 시민 덕분이었다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특히 정치와 권력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병상에서 환자들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불안을 지켜보면서 위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봅니다. 위기 속에서 정치의 진정한 설자리는 어디인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 속에는 국민이 없고 국민 또한 기대를 접은 정치를 마음속에 두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곳 대구 동산병원에서 분열된 우리 사회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긍정의 에너지를 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와 싸우는 과정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헌신, 봉사, 통합, 공동체, 시민의식 등 긍정의 단어를 되찾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접근과 사고방식의 중요성,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있다는 자각, 두려움 없는 용기, 한 마음 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가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찾아지는 단어들과 깨달음들이 정치의 진정한 설자리가 어디인지를 깨우쳐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정치가 분열이 아닌 통합,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의 복귀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 헤치고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